친구들, 안녕하세요. 콩닥콩닥 동한 나라의 콩닥이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지금은 무슨 계절인가요? 네, 바로 아주아주 더운 여름이죠. 우리 더운 여름에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네, 바로 수박과 아이스크림 같은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음식을 많이 먹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손님은 얼음 과자! 라는 손유예요. 그럼 저와 함께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얼음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개 먹으면 이가 시려요. 얼음 과자 맛있다고. 세 개, 네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이 가요. 네, 친구들 잘 따라해 보았나요?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이도 시리고 배도 아프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프면 우리 엄마 이마에도 주름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은 조금만 먹기로 약속해요. 그럼 우리 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도 잘 지키고 튼튼하게 지내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